싱가포르 도심에 우리 기업의 지능형 공장이 우뚝 섰습니다. 공장하면 떠오르는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고 사람과 로봇의 협업으로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자동차가 완성됩니다. 한 건물에서 자동차 연구부터 제조, 주행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을 달리듯 자동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곳은 다름 아닌 건물 옥상. 현대차 그룹은 한 건물에서 생산과 연구개발, 고객 경험이 모두 가능한 지능형 공장을 싱가포르에 구축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고객이 주문한 차량의 시승과 주행 테스트를 위한 620m의 스카이트랙이 설치됐습니다. 사람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센터는 주롱 혁신지구 약 13,000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건물에는 자동 물류 시스템과 스마트팜, 고객 경험 공간, 스마트 제조 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싱가포르의 인프라를 활용해 연구개발과 제조, 비즈니스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We achieved this by combining our decades-long manufacturing expertise and the latest cutting-edge technologies available today, including the digital twin technology, which enable precise and safe manufacturing by bridging the virtual and real worlds. 특히 지능형 공장에는 컨베이어 벨트 대신 다양한 모빌리티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셀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별 요구에 맞는 자동차를 하나의 셀에서 작업자와 로봇이 함께 제조해 업무 효율과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실제 설비 등을 가동하지 않고도 제조와 물류 공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같이 오감을 가지고 센싱을 하고 그리고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 두뇌에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여기 싱가포르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장 전반의 전체 프로세스를 지능화하고 자율화까지 가는 그런 점이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1일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준공식을 열고 모빌리티 시대의 혁신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